add 함수를 한번 써볼 건데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함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령어는 다 인스트럭션에 있습니다. 인스트럭션 가셔가지고 더하기는 매스 부분에 다 있습니다. 수학에 관련된 함수는 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하고 싶다. 그럼 additional. 그래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Shift F5번 빈박스로 해서 add를 타입 붙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뭐 인트를 데이터를 더할 거냐 더블 인트를 더할 거냐 이거를 또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데이터형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을 더할 거냐 32비트 데이터를 더할 거냐 16비트 데이터를 더할 거냐 이렇게 설정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위에다가 mword에 0번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1씩 더해서 mword의 0번지에다 다시 저장을 할 겁니다. mword0번지를 1씩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거죠. 혹시 모르니까 디폴트 태그 테이블에서 mword 영역 쓴 쪽을 지울게요. mword0번지하고 word로 썼기 때문에 mmemory에 0번, 1번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사용한 게. 여기를 mmemory 0번지 안 쓰시고 그냥 mword20번 쓰셔도 돼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지 않은 게 많으니까 그냥 20번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시면은 네가티브 접점, 포지티브 접점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기 값은 모니터링을 해보면 당연히 저장한 값이 없으니까 0으로 뜨겠죠. 연결이 안 돼서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고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스캔 속도가 매우 빠를 거 아니에요. 대략 한 1mm, 2mm 정도에서 매 프로그램을 연산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PB1, I0.0 스위치를 누르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연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얼마가 증가가 될지 모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mword20 메모리에다가 2를 더해서 다시 mword20번에다 넣은 거니까 원래는 1만 증가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대략 한 아무리 느려도 한 2, 3mm 정도는 계속 2mm, 3mm마다 한 번씩 연산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스위치를 눌렀다 뗀 시간이 대략 0.1초예요. 그럼 제가 스위치를 눌렀다 떼면은 값이 못해도 뭐 한 100값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위치를 제가 눌렀다가 이렇게 뗄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0값 정도가 올라가 있는 거죠. 왜냐면 스캔 타임만큼 연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1번을 연산을 한 거죠. 스위치를 눌렀다 뗐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add 함수를 어떤 스위치 누른 걸로 개수를 세겠다.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포지티브 접점하고 네가티브 접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피접점이라는 개념을 실어주는데 문제는 이제 미쓰비시나 LS는 그냥 간단하게 쓰면 돼요.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여기는 이전 그 연산 값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전 값을 기억하기 위한 메모리를 별도로 하나를 달아줘야 돼요. 그냥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요 피접점이 어디 게 있냐면 이것도 인스트럭션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접점 영역에 비트로직에 가보시면은 A접점, B접점 있는 거 밑에 가보시면은 P접점, N접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P접점이 단축키는 없을 거고, 아니면 지금 A접점 있는 거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P접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메모리를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메모리에 30번 대역을 쓰겠습니다. M메모리 30에 0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로딩을 하시면, 아까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한 번에 막 증가가 됐었는데, 지금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1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move 함수도 하나 같이 쓸게요. move 함수는 왼쪽에 메모리 값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오른쪽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mword20번 값을 mword22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mword의 값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mword20번 값이 막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스위치 누를 때마다 1씩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P접점이나 N접점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스위치 신호가 들어오는 또는 센서 신호가 들어와도 계속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연산을 하겠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watch and post 테이블이 있는데 아까 썼던 건 post 테이블이고 add new watch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면 watch 테이블이라는 게 하나 생겨요. 그럼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 값을 목록을 만들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watch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테이블 하나가 나오고요. 이 테이블에서 제가 보고 싶은 값, 지금 이제 mword20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move를 썼는데 이걸 쓰지 않고 그냥 mword20 값만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watch 테이블에서 mword20번
갖다 기록해 놓으시고 모니터링 하시면 그냥 보입니다. 이렇게 굳이 무브를 안 쓰셔도 되고 마치 테이블에서 등록을 해 놓고 이렇게 확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P접점을 네가티브 접점, N접점으로 바꾸시면 얘는 이제 스위치를 누를 때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785인데요. 네가티브로 접점으로 바꾸면은 스위치를 눌렀다가 눌렀잖아요. 눌렀다 뗄 때 이렇게 떼 하나씩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P접점하고 N접점의 차이입니다.